만원에 모십니다. 만원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명을 일으켰다. 무궁화부터 1호선,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 그리고 시내버스까지 이제 쫙 탈 수 있게 되는. 이걸 안 사면 손해죠. 오. 뭐 승용차 이용이 뭐 5%가 줄고 대중교통 이용이 10% 이상 늘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효과인 거죠, 사실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점의 경우에는 이게 17조 원을 당장 가져올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감당할 수준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돈 만 원에 모십니다. 만 원에 무제한. 아니 뭐 무제한 고깃집이라도 오픈했어요? 오픈하면 제가 무조건 가는데 요 고깃집 얘기는 아니고요. 교통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전국 버스와 기차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이용권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만약에 생긴다면 국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뜨거울 수 있는데 과연 교통업계나 정부에서 감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두 분의 모빌런더님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민단체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입니다. 그리고 원래 과학철학 전공자신데 도시교통 분야로 아주 활발한 연구를 이루고 계세요.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전현우 연구원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모빌런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저기 제가 철도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 시간 동안 계속 떠들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들 지어준 빌런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섭외 완벽했어요. 네. 혹시 고정 탐내시는 분 계시죠? 시작도 안 했나요? 자, 모빌리티를 향한 직장 남녀 모빌런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문을 열면서 무제한 이용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지금 팔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도길에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일반 철도, 일반 버스를 무제한 탈 수 있는 그 티켓을 이제 판매를 했던 건데 가격이 정말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한 달에 9유로. 9유로면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12,000원 정도. 물론 시세 조금 변할 수 있긴 하지만 만 원보다 조금 넘는 가격에 대중교통을 사실상 무제한 탈 수 있는 대중교통 혁명을 일으켰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 사실 누가 봐도 좀 미치는 장사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왜 하는 거죠? 2월 달부터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고 당연히 교통비보다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별로 없는데 교통비는 바로 이제 기름값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교통비 지출 자체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승용차 유류세를 깎아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승용차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되면은 또 다른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인 그 기후변화. 탄소 배출이 굉장히 폭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또 독일은 우리 또 공동 집권당이 녹색당인 정도로 이제 관심은 많잖아요.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강하고 독일에서 일단 직접 좀 타보셨나요? 아, 그렇죠. 앱이 있어요. 독일 우리 코레일톡 같은 앱으로 이제 다는 아니고요. 이제 리저널 익스프레스라는 친구부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무궁화호 또는 이제 미래의 GTX랄까요? 이 정도로 광역 일반 철도네요. 그렇죠. 도시 철도보다는 규모가 큰.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무궁화호부터 1호선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 그리고 시내버스까지 이제 쫙. 지금 독일의 7월 물가 상승률이 7.5%까지 치솟았다가 대중교통 무제한 요거 덕분에 두 달째 하락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많이 팔리기는 정말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보니까 첫 달에만 2,100만 장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기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인데 합치면 한 3,000만 명이 그러니까 독일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이제 구매를 한 거죠. 네. 엄청난 인기를 핫한 어린이 청소년 빼고 다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사면 손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가솔린하고 디젤 연료값이 확 오르면서 사실상 차들이 줄어든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처럼 만약에 이렇게 무제한 티켓을 판다. 그러면 도로에 차가 거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로교통량이 줄어든 효과가 6% 감소.
정도.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6%를 줄인다는 게 꽤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자 자체가 얼마나 늘었느냐도 일단 좀 짚어야 되잖아요.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10에서 한 15%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 뭐 50% 증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거에 갑자기 15%가 증가했다. 정부에서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도 보통 5년에서 10년 동안에 3% 내지 5% 이 정도로 목표를 잡고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이 9유로 티켓 하나로 뭐 승용차 이용이 뭐 5%가 줄고 대중교통 이용이 10% 이상 늘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효과인 거죠, 사실은.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이라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 결과도 어마어마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이 독일에 이런 사례 탓인지 지금 최근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가칭 9,900원 K교통패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올라와서 K교통패스? 예, 이거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좋아요를 가장 많이 얻은 정책 탑10 가운데 2위까지 올라있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현장 나와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도입하자는 제안.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뭐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광역버스 위주로 많이 타고요. 지금 아직 23일밖에 안 됐는데 거의 10만 원 가까이 썼거든요. 버스 지하철만 해도 한 번 타면 천 원 이상 드니까 하루에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정도는 금방 쓰는 것 같습니다. 호불 교통카드 사용하는데 한 2만 5천 원 정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버스 요금만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무제한 이용을 하면서 만 원 내외 요금을 받는 건 너무 영가가 아닌가.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을 좀 더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만 원이 좀 더 적당한 것 같아요.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괜찮을까요? 5만 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비싸도 이용할 것 같아요. 시민들은 무제한 이용권 도입 자체에 대해선 대부분 긍정적 반응이지만 공공재정지원 여건 등 현실성을 무시할 수 없을 거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만 원의 무제한 이용이라는 거는 꽤 많은 혜택을 얻는 거니까 국민으로서는. 그래서 사실 국가에서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간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보통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싼 거 아닐까. 나라 괜찮나요? 이렇게 나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독일도 이거를 이제 매년 또는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4천억 정도를 책정을 해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의 예산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하면 조금 부담이 적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 달 운영하려면 이제 돈 얼마 드는지 물론 이미 벌써 독일 사례가 있으니까 네네네. 기본은 나오겠지만 광역 및 도시철도 영역에서 4조 원 정도의 운임 수입이 기록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업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서 10조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운임 수입이 17조 원 정도가 나왔던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우리나라는 2천만 명이 만 원씩 거두면 얼마죠? 2조 원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15조 원 정도 하나요? 네, 그, 네, 그 정도 각오를 정부가 할 수 있으면 제도가 굉장히 경직돼가지고 교통에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한 돈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 돈이 10조 원 이상이 나왔다는 것이라서 돈이 없다기보다는 상상력과 제도가 너무 경직됐고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한 상상력이 부족했고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 제도 자체의 경직성이 정말 어느 정도 강하냐면 도로, 철도, 항만에 쓸 수 있는 비율까지 정해져 있어요. 특별회계 그 자체가. 진짜 관료적이죠. 그래서 철도 예산을 더 투자해서 철도를 더 많이 만들고 싶고 더 늘리고 싶어도 늘 수가 없어요. 그 예산으로 만약에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이 비율이 나눠져 있다고 해도 뭐 몇 월까지 뭐 8월까지 쓰고 못 쓴 돈들은 8월 이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 우리의 생각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법률 이 법안 자체도 원래는 2003년에 폐지됐어야 되는 법이에요. 네. 근데 이제 20년 가까이 지금 거의 좀비죠. 법률계의 좀비.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예를 들면 서울 시민 또 수도권 시민 대중교통을 한 달에 이용하는 요금이 조금씩 좀 편차가 있거든요. 네. 저도 좀 궁금해서 제가 혼자 보려고 사실은 좀 써봤는데 혼자 보려고 썼다기엔 너무 크게 썼는데 아니에요. 이게 같이 봐요, 방송용은 아니고 보니까 기본이 있어요. 시내 요금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이제 광역 예를 들면 뭐 광역 지하철이나 뭐 빨간 버스 이런 것들 한 달에 얼마 쓸까 왕복만 볼게요. 기본 왕복이면은 7만 8천 원 써요. 광역 왕복이면 하루에 5,800원씩 한 달이면 17만 4천 원. 이거 어마어마하다. 네, 거의 이제 20만 원 가까이 가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차도 당연히 이제 뭐 지역에 따라 시내냐 광역이냐 있기도 하지만 이미 벌써 한 달에 기본 17만 원씩 쓰고 있는 시민이 굉장히 많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만 시행을 하느냐 아니면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뭐 수도권이라고 묶어서 본다고 하면 적정한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세요? 한시적이라면은 저는 파격적으로 9천 원, 예, 뭐 네. 9천 원, 만 원 이하의 단위로 해서 사실 이렇게 조금 충격적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시도가 되어야 사람들이 아 내가 승용차를 놓고 한번 대중교통을 이용해 볼까라는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음이 생기려면 어느 정도 매력적인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지금 두 분은 한시적으로 한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라 조금 길어진다. 국가 재정은 이게 뒷받침이 될까 싶거든요. 재정의 경우에는 이게 17조 원을 당장 가져올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출을 줄인다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그 기후변화나 이런 장기적인 목표 하에서 운임정책을 사용한다는 게 목표가 된다면은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그 광역시나 이런 어떤 아니면 이제 광역시보다 좀 더 작은 도시들에서 시작을 해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알뜰교통카드 정책이 시행 중에 있거든요. 먼저 이제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리가 뭐 보행이나 자전거 등 여러 가지 이용거리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마일리지를 지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사람이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뭐 걸어간다 이러면 그 걸어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쌓아준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카드사가 이제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중교통비의 최대 한 30% 정도를 좀 절감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사업에 쓰이는 국가 예산은 올해만 155억 원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알뜰 교통카드를 이제 6개월 전부터 쓰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한 30% 정도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랑 지자체랑 50대 50으로 예산을 매칭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예산이 있더라도 지자체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 할인 혜택을 다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카드만 이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스마트폰 앱을 항상 이제 그쵸. 타고 내릴 때 네. 출발 도착을 네. 눌러줘야 됩니다. 거리 계산이 돼야 되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교통비 50% 환급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오. 가능한 걸까? 야당에서. 예, 이건 가능한 50% 걸까? 환급. 기존에도 뭐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대중교통을 사용을 하면 뭐 환급 제도 같은 게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급률을 좀 높인다는 취지. 로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건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물가가 치솟고 있고 환경도 좀 보호를 해야 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 할인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무제한 이용권, 두 번째가 알뜰 교통카드, 세 번째가 50% 환급제였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는 무엇일까? 두 분께 동시에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유영 기자는 뭘 원해요? 저는 50% 환급제. 왜냐하면 평소에 요금을 많이 쓰고 있는 시민들일수록 혜택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50% 환급제가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혜택률을 좀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럼 두 분의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왜 무제한을 택하셨어요? 일단은 그 일시적으로 한다면 확실히 무제한이 그 가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가장 좋은 거죠.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하는 계획을 한번 짜본다. 이런 면도 있는 거고요. 과거에 대학생들이 왜 그 내일로 기차 타고 네. 막 그냥 그 간이역도 내려보면서 막 그게 그런 효과인 거잖아요. 나 나이에 그쵸. 걸려서 못 타봤잖아. 너무 슬퍼. 아직도 슬퍼. 억울해. 예. 그렇다면 시민들은 대중교통 절감 방안 중 가장 시급히 도입돼야 되는 모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가 있었는데 1위가 월 9,9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밝혔네요. 30% 정도의 응답률이 나왔고 2위가 18%인데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이 시급하다. 3등은 14.9%로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역시 9,900원 무제한. 약간 우리랑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렇긴 그쵸? 하네요.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독일 좋은 거 했네. 우리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재정 지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논의가 꼭 필요하다, 해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와 그리고 밀도 높은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논의한 이 무제한 이용권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혁명적 계기가 될지 아니면 국가 재정의 부담을 수렁에 빠뜨리는 어떤 어려움만 가져오는 꼴이 될지 신중하게 또 고민하고 또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를 향한 미래지향적 직장남녀 모빌런들. 오늘은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모빌런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다시 찾아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